최근 일본에서는 빅모터라는 대형 중고차 판매회사의 사기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형 기업인 빅모터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경영진과 공장장과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여기에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까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사회가 도대체 일본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것인가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빅모터는 중고차 판매업소 옆에 정비소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는 최첨단 장비로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빠르게 수리해준다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종업원의 폭로와 언론의 후속 취재로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났고 결국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모터의 대표이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빅모터는 일본 내에서 6년 연속 차량 매입 대수로 1위를 할 정도로 중고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6천억엔 약 5조 5천억 원을 자랑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는 초대형 기업입니다. 일본인들 사이에는 빅모터는 어떤 차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비싼 가격에 매입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차를 팔려면 빅모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상식으로 통할 정도입니다. 특히 빅모터가 방송 광고에서 차를 충격적으로 때려 부수고 난 후에 이렇게 다 부서진 차도 비싸게 구입한다. 아무 차량이라도 가지고 오기만 해라라고 홍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빅모터의 부정보험금 청구 수법은 충격적입니다. 먼저 일부러 상처를 내었습니다. 차량이 정비를 위해서 입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커버를 무조건 깨도록 했습니다. 충격에 의해 헤드라이트 커버가 깨졌다고 서류에 작성하고 새 것으로 갈아치우고 인건비와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우박이 온 날에는 우박의 피해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골프공을 양말에 넣고 빙빙 돌려서 차체를 두드려 팼습니다. 우박이 내리면 정비소마다 양말과 골프공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할 때에는 흠집이 없는 부분에도 도장 작업을 하고 부품과 작업 범위를 넓혀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인한 것이 흠집 없는 곳에 도장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특히 정비공장에는 항상 샌드페이퍼를 구비하고 있다가 차량이 입고되면 바로 차량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샌드페이퍼로 손을 댄 차량이 대거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정비공장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 최대한 자동차의 손상이 심해 보이도록 찍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찍으면 수리 범위를 아주 크게 하고 비용을 과다 청구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중고 부품이거나 재활용용품을 사용하고 보험회사에는 새 제품 교환으로 금액 청구했습니다. 빅모터는 이런 식으로 차량 한 대당 실제 수리비와 덤터기 씌워서 얻는 이익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짜 수리비용과 보험사 과다 청구 금액 등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도록 목표 금액을 정하고 성과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빅모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에게 이런 노르마를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노르마는 러시아어로 할당된 책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노르마를 다 했다는 의미는 오늘 할당량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빅모터 본사의 정비부문 교육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펑크처럼 보이도록 구멍을 내는 방법을 진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은 펑크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교환해준다는 보증이 있으면 바로 찔러서 펑크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빅모터는 계속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면 무조건 도구를 들고 나와서 가짜 펑크를 내어왔다는 것입니다. 빅모터는 각 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직원을 독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으면 과감하게 징계하고 강등시켰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지난 3년간 47명의 공장장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직원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강등 이유도 밝히지 않고 변명과 대화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기본급 감액이나 다른 지역의 직원으로 전근시켜버렸습니다. 빅모터의 공장장이나 직원들은 몇 달 동안 적극적으로 덤터기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이미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다 보니 직원들이 모두 경영진의 눈치를 보고 맹종하게 되는 왜곡된 기업 문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1년에 실시한 판금 도장 수리 약 2만 8천여 건에서 10%를 무작위 추출해서 기술검증협회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4%인 1200여 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행해진 혐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만 5천 건 가까운 판금 도장이 직접 흠집을 내어서 도장을 하거나 멀쩡한데도 도장을 해버린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판금 도장 수리에서 10%만 샘플 검증했는데 전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년 동안 전국 빅모터 정비소에서 수리된 차량이 수십만 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들을 모두 전수조사를 한다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빅모터만 이런다는 보장이 없다. 전국의 모든 정비소와 보험회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쩐지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았다. 보험료 인상도 이상했다며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빅모터가 불법 수리를 하고 싶은 운전자를 대거 모집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을 상대로 여기저기 수리하고 판금 도장까지 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빅모터는 멀쩡한 차량을 가지고 와서 펑크도 내고 망치로 범퍼도 때려 부수고는 보험 인상이 없는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는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험금을 타서 일정 금액을 차량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제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과 기자회견에 나온 빅모터 사장의 입장문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왜 멀쩡한 차량에 골프공으로 내려치는 짓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장이 그렇게 한 것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은 현재 SNS에서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빅모터 사장은 새로운 기업 풍토를 만들기 위해 내일자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새로운 사장 아래에서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일본의 대기업인 세계손해보험회사도 빅모터의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빅모터의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들만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기업 3개 보험회사가 모두 빅모터의 수리를 의뢰하는 보험계약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수리 비용과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빅모터와 보험회사를 무한 신뢰를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빅모터는 차량이 들어오면 흠집을 크게 하거나 멀쩡한 곳을 수리해서 비용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허위로 과대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고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인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당장 보험회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보험회사 직원들도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들도 적극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라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빅모터에서 차량을 수리한 많은 일본인들은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이렇게 뒤숭숭하면서 일본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빅모터에 이어 다른 정비공장에다가 보험회사까지 다 수사하다 보면 일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 장관인 스즈키 슈니치는 보험회사들과의 결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빅모터는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도 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폭로에 나선 전 공장장과 직원들은 죽을 것 같았다. 매출이 항상 월급에 반영되고 갑자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숨이 막혔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불가능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판금 도장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종업원들은 모두 사실 그동안 부정한 작업에 관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더 심층 취재를 했다가 일본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폭로될지 두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는 집단이 되면서 온통 거짓과 억지의 국민성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집단적으로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병이 들면서 일본은 온통 사기꾼이 되는 병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